못난다기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. 나만 믿고 마음 편히 있어. 여기서도 오래 있진 않을 거니까.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? 여기 좀 있어. 길 좀 물어보고 올게. 네. 박 선장님이시죠? 장 사장님입니까? 예, 맞습니다. 계산부터 합시다. 내일 모레 저녁에 출발할 겁니다. 그때까지 어디 잘 좀 숨어 계시소. 알겠습니다. 여기서 한 이틀 묵었다 가면 좋겠어. 여기서요? 응. 여기가 조용하고 안전한 것 같아. 명춘이야. 어머니. 아, 어제부터 어디 쏟아지다 이제 오는 거야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해도 아닌데 왜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?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. 아니, 명주야, 잠깐만. 너 홍가놈 집에 다녀온 거지? 말하는 걸 보니 맞는 모양이로구나. 거긴 왜 갔어 그래? 그래, 그 인간들이 뭐라 그러든 애가 왜 죽었대? 어머니,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어요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아휴, 열이 펄펄 끓네. 안 몸도 약한 애가 왜 이렇게 몸 생각은 안 해? 어제 병원 간 건 어떻게 됐니? 안 되겠다. 내 미용이라도 꺼줘. 참말로 얼척이 없어갖고. 아니, 최명주 가가 내려와가 물어본다고 거다 대고 넙죽 승희가 니 딸이다 그렇게 했다고? 어이? 허! 에빈이 지금 정신이 있는 기가 없는 기가? 이래 썩매실 일 아닙니다. 고정하이소, 어머니. 승희, 전화를 안 받는데요? 공방에도 해봤더나. 야, 공방 집 싹 다 해봤구만이라. 아니, 어제 올라간 아가 와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고. 최명지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될 낀데. 아니, 승희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가는 겁니까? 안 되겠다.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유, 어머니, 왜 하십니까? 둘이 그만 마음 편히 만나고로 나누어 있어. 22년 만에 첫 상봉하는 모녀 아닙니까? 누가 못 만나게 한다더나. 승희한테 확실하게 입단속하려고 이가는 거 아이가 지금? 뭐를 입단속한다는 건데 얘? 네, 최명주 가가 인자 승희 엄마 행세한다고 설치되면 그때 앞으로 이해할 끼고. 응? 집 나간 애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이가? 아이고, 그려 맞어. 아, 죽서서 뭐를 준다고 여도 배가 아픈 것이 사람 마음인디. 아, 죽자고 키운 딸내미가 그 지금 남편 첫사랑한테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들러붙으면 그 보는 질보 입장에서는 눈 뒤집히지 않겠어?